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덴티스입니다. 덴티스가 어제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덴티스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외형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고요. 역시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인 상승의 모멘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과연 덴티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덴티스를 좀 보겠습니다. 덴티스가 아주 힘든 주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기염을 토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먼저? 네. 네, 덴티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어제 좀 치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덴티스도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뭐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면서 보철이나 시술기구,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나 생체치료 등 3D 프린터까지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명등 기기도 국내 1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임플란트에서 한 72%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LED라고 표현되는데 아마 여기가 수술등 정도 나오면서 매출 7대 이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완화가 되면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서 치과 쪽, 이런 투명 교정장치 자동화 설비 쪽에서 관심을 좀 받아서 어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 투명 교정장치 같은 경우에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00억 원가량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한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10% 영업이 또 한 2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게 됐는데 특히 2분기 매출은 이제 중국 상하이 쪽에서 이번에 봉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죠. 중국 봉쇄로 이제 매출 감소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런 수심에도 실적 개선이 충분히 기대된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조금 치과 쪽 치료에 좀 관심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덴티스는 조금 후발주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점유율을 계속 올리게 됐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확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이 한 400억 원가량 나오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 140억, 이란 에서 특이하게 한 100억 원가량의 매출이 나오고 유럽에서도 네. 50억 원가량이 나오게 되면서 한국 시장도 물론 크지만 해외 시장 쪽 특히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이란도 이제 2020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PER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PER이 10배 이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업계 대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임플란트 쪽 이런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얼라이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PER이 한 20배에서 30배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좀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고 주가 하락도 굉장히 많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제 반등이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바로 더 갈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좀 조정이 겪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성장성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덴티스에 대한 의견 김병수 PB님이 주셨는데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덴티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 치과 임플란트 쪽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고 싶은데 자꾸 좀 사고를 칩니다. 네, 손이 안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면서 턴어라운드 확실한 업체 쪽으로 뭔가 어떤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덴티스 같은 경우 원래 치과 쪽에 들어가는 LED 조명 기기, 그러니까 치과 의자에 앉으면 확 하고 분위기 들어오는 공포스럽죠. 예, 저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국내 치과 점유율 1위로 들어서고 이를 기반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재료들을 이어가기 시작한 대표적인 회사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리오프닝 수요에 따라서 이 북미 동부 지역 쪽에서 사업 확장하고 게다가 또 의료용 조명 같은 경우도 원래 잘하던 쪽이니까 계속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인데
근데 올해 실적들이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위축됐다가 한 또 2020년도는 적자까지 봤었죠. 그런 쪽에서 작년에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한 900억 대까지 올라오면서 한 3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29억 대. 숫자상으로는 2480%인데 네.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 작년이 워낙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좀 부진했던 게 빠르게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어제 좀 올라와서 네. 이제 1300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치과 의료 업계치고는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투자 계속 이어가면서 KPEX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4.5%까지 올라오면서 네. 작년의 부진을 모두 막내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실적의 정상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치과업체치고는 그렇게 밸류가 비싸지 않다라는 쪽이 빠르게 부각되면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또 눈길이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덴티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치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돌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좋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그런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못 가는데 다른 치과 관련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덴티스도 이 중에 하나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덴티스도 함께 확인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